저녁 뭐 먹을 거야? 모르겠어. 순두부 이런 것도 오랜만에 좀 전주집 가도 좋고. 아, 칼국수가 좀 땡기긴 하는데. 칼국수 먹자. 어디서 파는지 네가 엘프에 검색해봐. 칼국수 치면 나오지. 근데 꼭 그냥 칼국수라고 검색하면 되니. 아니 칼국수. 영어로 쳐야 나온다고. 한국말로 치면 안 나온다고. 검색할 줄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잖아 내가. 아니 나는 웃긴 게 칼국수라고 검색한다. 영어로 해야 된다고. 칼국수. 에스더. 네. 너 되게 그거 같아. 옛날에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무슨 빌런 중에 하나 있었는데. 펭귄맨? 피에로 같은. 아니 펭귄맨 말고 피에로 같은 그 마스크 영화배우 그 누구지? 짐 캐리. 짐 캐리가 그 배트맨에서 했던 빌런 역할이 있거든. 초록색깔 쫄쫄이 입고 거기 나왔던 빌런 같아. 찾았어. 봐봐. 이거. 이게 배트맨 3탄 옛날에 포레버 예전에 나왔던 건데 리들러라고. 어? 진짜 처음. 아, 안경 써봐 한번. 안경. 아 안경 한번만 써봐. 안경. 안경 쓰면 딱 너야 그냥. 딱 이런 느낌이야 지금. 딱 리들러. 이런 느낌. 얼마나 귀여운 건데. 뭔 소리야? 하는 짓까지는 지금 안경을 쓰니까 빌런 짓을 하네. 아니야. 에인절이지 에인절. 에인절? 왠지 처음 언제쯤 영화야? 포스터가 그림이야. 야 이게 배트맨 3탄 이 포레버가 수작이야 수작. 배트맨 몰라. 중에서 손꼽히는 쓰레기부터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시죠. 오늘 어디 가죠? 저희? 저희 오늘 어디 가죠? 내가 가고 싶다는데 아니 너무 더워. 폭염주의보야. 폭염주의보? 지금 샌디에고 날씨가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더우니까 그래도 시원하게 입고. 벌써 예쁘네요 오늘. 유독 더 예쁘세요. 이거 어떻게 됐나? 이거 물이 흐르는 거야? 소크 으트. 청소하시는데 저 물 연결하려고 하시나 보다. 와 진짜 뜨겁다. 날씨 미쳤다 진짜. 더운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추운 게 좋아. 원래 니트 입고 싶은데 설마저도 쓰고 싶어. 바다 같은 데 갈까? 더우니까? 더운데 무슨 바다야. 더우니까 바다에 가야지 시원하게 물. 수영복도 안 갖고 왔는데 무슨 바다야. 발이라도 담그는 거지. 이씨 감지막하게 시원한 카페 나가야지 더워 죽겠는데. 너 이씨인 거 나도 알지. 오질나게 덥네요. 핸드폰 혹시 넣어주실 수 있나요? 음료수 우리 시원한 거 커피부터 사가자. 좋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하는 또 더워. 데이트. 더워요. 뜨거운 데이트. 너무 더워서 좀 마셔야 될 것 같아. 뭐야 근데 넌? 나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그러면은 딸기 레모네이드. 딸모네이드네? 발음 이상해. 딸모네이드 모자라 보여 뭔가. 오늘 우리 갈 때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갔었던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빈티지 마켓인데 여기가 아주 재밌죠. 퀄리티도 좋고. 갔다 너 차례예요. Hello, person. 나 LP 보고 싶다 그랬잖아. 요즘 가수들 LP 새 거다 그치? 최근 저 빈티지 한 개. 근데 넌 한국 음악만 듣잖아. 아니야 나도 웨힙 좋아해. 나도 이거 다 알아. 타일러 이문세 좋아하잖아. 이문세는 못 참지만 더워서 못 보는 사람도 있겠어? 플레이보이 이거 옛날에 갔던 거였다. 플레이보이 이런 거 뭔가 그냥 오브제 느낌으로 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막 야하거나 그러자. 하나 사면 안 돼? 그거 못 들어서. 1962년도 진짜 그때는 60cm였어 와우. 하긴 우리 엄마도 대학교 때 롯데리아 알바했을 때 막 몇백 원이랬나 몇십 원이랬나 막 그랬어 알바비. 이거 열어보면 안 되나? 있지마. 음란마귀. 나 간다.
저번에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잖아. 그렇게 막 야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까 가죽 잠바 있는데 이거 남자 옷이다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눈이 안 가. 가죽 잠바 이런 거에. 저거 나 신경 봤어. 저기가 아디다스인데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아디하스. 더 염두가 안 나. 진심이야 이거. 트릴리전 맞지? 야. 리. 아 저거 진짜 옛날 올드탭이다. 이거 색깔이야. 30에 30이면 내 사이즈. 아니야 근데 여기는 26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추가도 딱 봐도 30이 아닌데 옷이? 여자 거야 그리고 이거. 아 그러네 여자 옷이네. 딱 봐도 30이 줄어들었나? 아니야. 줄어들었나? 줄어들 수가 있는 거야 청바지도? 아, 그러게 네. 너 사이즈네. 오 아토레인 옛날 요즘 감성 Y2K 감성. 이거 밴드 이런 것도 들어간 것도 좀 그런 특이하다. 옛날 느낌들도 귀엽다. 근데 아 너무 커 이거는. 32야 30. 언니가 치고 밀고 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 기가 약해. 우와 콜라 커 귀엽다. 장식용에 있어 이거. 요즘 체커보드에 내가 빠져가지고. 한 손으로 고수시네요. 코스가 느껴지는데요. 아니야 버거워. 손가락을 세 개만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손이 문제가 아니라 버거워.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오늘 진짜 덥다. 오 역시 한 손으로 고수. 귀엽지 않아? 오 제 건가요? 어.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뭔가 정비소 같으면서도. 정비소로 가라는 건가요? 아니 금단추가 있어서 막 그렇게 또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고. 어. 귀여운데 반바지. 괜찮아요? 놀라죠? 팩이 얼마나 없었나요? 30불. 안 될 것 같아. 30불이면 빈티지에선 비싸죠? 이거 깨끗하긴 하고. 네, 옷이 깨끗하게 잘 해놨네. 조끼 예쁜 거 맞네. 이 가을인데. 알겠대. 잘 입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어깨 넓어 보이잖아. 반팔 티에다 입어도 귀엽잖아. 그치? 색감은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긴 하다. 이것도 30원. 여긴 뭐 균일가인가 봐. 25불. 이거는 싸네. 그 실이 별로 안 좋아. 좀 콜리 느낌 실이랄까? 그래서 싼 것 같아. 아 이거 색깔 이쁜데? 오 콜라로. 이런 거는 작동을 해도 표현 잡기가. 이거 장식용이지? 근데 그런 정식 아니고 야매로 필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 뭐든 야매는 어디나 생겨. 근데 그거는 평생 가지 않고 한 몇 개월 지나면 색깔이 바래져 버려. 없었는데. 비키. I have a brother. 비틀즈요 비틀즈 그냥. 비틀즈. 비틀즈. 아 예쁜 걸 봐 웃긴 거 보지 말고. 타이거 우즈. 지금 등에서 땀 줄줄 흘러. 경제적으로 이쁜 것만 딱 하고 나가야 돼 지금. 어때 이런 거? 비틀즈? 안 어때. 이쁜 거 봐. 이거 노란 니트 궁금해 여러분. 오 야해. 진짜 야하다. 어 귀엽다 너 좋아. 아 근데 뭐. 여기 뭐 묻었어. 너 좋아한 테리코트. 여기도 뭐 묻었어. 난리도 아니야. 근데 너무 예쁘다. 너 딱 좋아하는 건데 깨끗했으면. 그치? 진짜 귀여워. 색깔 너무 예쁘다. 아쉽다 그치? 미친 척하고 하나 사서 입어볼까? 아니 너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신라면 먹다 튼 것처럼 시뻘건 국물이. 원래 그런 척하면 되지. 그러긴 좀 여기도 있어. 너무 많아. 여기 좀 잘 빨아야 돼 여기. 빨아서 됐으면 빨아서 팔았겠지. 요건 해볼 수 있어. 이거 하얀 카라에 타란 거 노란 게 귀여워. UCSD 였어. 순날 UCSD 그 럼비. 익숙하고 예쁜 색감이라 했는데. 문상훈 귀요미 문상훈 느낌. 하지만 이런 게 스테인은 어쩔 수가 없죠. 인간미죠. 그런 세탁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 우리 그 보는 거 세탁설. 맞아. 그런 분들은 진짜 이런 데서 뭐 심하게 묻은 옷 사가지고
지우는 콘텐츠 하면 사람들 잘 볼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 멋있네, 자수. 오, 귀여워. 유실. 멋있네, 자수. 요즘에 다니지도 않아서 이거 입을 수 없어. 다니엘만 입니? 좀, 난 좀 그렇더라고. 막 요즘 뭐 예일 뭐 이런 거 입기도 하지만 난 내가 안 다니니까 무슨 꼭 학벌 콤플렉스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가지고 스스로 자존감. 이건 뭐 그냥 어디 가면 양키스. 여자들 입으면 예쁘겠다. 색깔 너무 예뻐. 상태도 좋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뒷판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염이 좀 들어가 있어.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예뻐. 내가 좋아하는 색깔. 귀여워. 모자에도 어울려줄래? 입을래? 아니, 뒤에 이런데. 근데 이거는 뭐 빈티지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해 못해. 내가 이해 못해. 누가 이해해준다는 거야, 나를? 내가 해줄게. 그때 리복 그거 자켓 건졌던 집 아니야? 바시티? 여기? 응. 오. 왠지 그런 거 같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근데 옷이랑도 응. 그게 느낌이 멋있다. 옷 분위기도 급이야. 아, 좀 멜팅이야, 멜팅. 터졌어. 지금 겨드랑이 나 들 수가 없어. 뭔가 되게 촉촉한 것 같아서. 야, 기분 좋게 만세 한번 하자. 만세. 아, 진짜 너무 덥다 인간적으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 더워서 볼 수가 없네. 하필 또 와도 이런 날. 근데 저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오픈하는 마켓이어가지고. 아, 겨울에 와야 돼. 겨울에 와야 돼요. 아, 그 빈티지는 뭔가 니트 이런 거 사는 또 맛이 있어서 겨울에. 그때도 여름에 나 샀었는데 여기 와서 하나 건졌는데 그때는 좀 봄 아니었어? 완전 여름 되기 전? 니 입고 여기 막 걸어갔잖아. 그 맞아. 바시티 입고. 아니 안 더워 지금. 와, 근데 오늘은 진짜 말도 못하게 덥다 진짜. 근데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 진짜네. 저렇게 포대로 쌓아놨네. 진짜네. 오 마이. 진짜 쌓아놨네. 와, 이게 진짜 이렇게 해놨네. 난 어디 특별한 매장만 그렇게 해놓은 줄 알았더니 그치? 뭔가 프로모션 느낌으로. 거기 그냥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너 그때 샀던 건 뭐지? 반팔티인가? 반팔 저기 있어. 그거 진짜 너한테 핏 안 어울렸잖아. 어, 이거는 롱슬리브인데. 어, 너무 큰 사이즈인데? 둘기둘기. 아, 이거 사이즈 내가 찾아야 돼. 진짜 레알 이렇게 돗대기처럼 완전. 와. 어, 너무 커. 무슨 플러스 사이즈인 줄 알았어. 여기 티셔츠다. 7분에. It's actually extra large. What are you looking for? Small. Small? Small. You know that? You have like a vlog channel? Oh, yes, he has. What's it called? JP Box? JP? Uh-huh. JP Jordan? Uh-huh. Box? Like box? Like B-O-X? Yeah, B-O-X. Yeah, like shoe box. Like a shoe box. Like Supreme Box logo. Something like that. You got it, huh? Oh, I see it. I like this. Yeah, I like this. Whoa, you like it. 뭐야? Medium. I think medium 너한테 맞을 것 같아. 왜 이렇게 so cute. His name is JP. What, mom? What's up, guys? 귀여워. They're big fans. Okay. Yes. Sure. Do you have Instagram? Yeah. Yeah. I also. I thank you. 근데 사이즈가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게 사이즈가 스몰이에요. 근데 핏이 진짜 미쳤어. 이거 그냥 어이 옷이 스몰해서 이런 거. 그런 것 같아. 여자애들이. 보이프렌드 룩 입는 것처럼 남친 집 가서 남자친구 옷 입은 것 같이 커. 어, 근데 후수 너무 이상한데 난 귀엽긴 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즈 스몰이야 이런 느낌으로. 난 목이 별로야. 그렇게 올라와 터틀넥처럼 뭔가 올라와 있는 게 희한해. 오히려 더 네. 작은 거 있으면 여자들이 더 귀여울 것 같기도 하다. 작은 사이즈 지금 다 나갔어.
이게 스몰이고 겨우 찾았네. 엑스트라 스몰을 입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난 사이즈는 좋은 것 같거든? 응, 사이즈는 좋아 보여. 확실히 저기 형들이 입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 키 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난 목이 좀, 목 괜찮아? 잠수부 같기도 하고 좀 잠옷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